후유장이 가장 많은 청구권이 들어오고 가장 고액의 보험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후유장애는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많은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할 수는 없어요. 왜? 후유장애는 워낙 다양하게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형도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후유장애 분류표의 고찰. 이건 뭐냐?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 장애 분류표에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볼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이렇게 두 개를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아직까지요. 이 시대에 판매된 게더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장애 청구는 대부분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판매된 거는 아직까지는 장애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얘나 얘를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차이점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장애 진단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적절한 장애인지 아닌지, 심사를 해야 될 것인지, 때에 따라서는 의료자문을 갈 건지, 때에 따라서는 동시감정을 할 건지,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더욱이 지금 우리가 현장 심사 시장에서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의료자문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발이 워낙 심해요. 근데 이 반발이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감독원 조정례 또는 판례, 그리고 여러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얘의 부당성이 너무나 많이 이미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부당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얘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을 또는 합당하다는 것을 갖다가 입증하지 못한 채 요구, 즉, 동의만 요구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내용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 장애별 심사 기법을 하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서 뭐를 할 거냐? 중요한 판례 두 가지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키포인트가 되고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사안으로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후유장애 심사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포인트입니다. 우선 그럼 후유장애 분류표를 볼게요. 2018년 4월 이전 이후로 보면 가장 많이 바뀐 것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한시장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시장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 이 한시장애가 표준보험약관과 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실제 약관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표준보험약관 기준으로만 저는 설명을 할게요. 표준보험약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가 5년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한시장애일 때, 장애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018년 4월 1일 이전에 표준 약관에 있는 후유장애 분류표 표준 약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는 뭐냐? 장애지급률의 20%를 장애지급률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냐? 고도 후유장애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지급률 60% 장애가 있고, 플러스로다가 알파가 되어서, 이게 예를 들어 추간판이다. 고도 후유장애는 80%죠? 80% 이상이죠? 그럼 고도 추간판, 심한 추간판의 경우에가 지급률 20%가 돼요. 그런데 추간판 같은 경우는 외상 기여도를 고려하거나 또는 한시나 연구를 고려할 수가 있어요. 이때 한시 5년이 나왔을 때, 한시 5년 이상이 나왔을 때, 구약과에서는 결과적으로 80%를 인정한 상태에서 곱하기 지급률을 해야 돼요. 아, 저기, 지급률이래. 20%. 80% 금액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에 대해서 한시장이다 그러면 한시장의 20%에 20%를 해당 장애율로 보는 겁니다. 즉 2는 2, 4%만
장의 지급률이 되기 때문에 고도 후유장의 지급률에 미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은 달리 표시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금감원에 분쟁이 걸리거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난 건 없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표준법약관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표준법약관에서는 이렇게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느냐, 지급률 그대로 인정하느냐, 이렇게 다릅니다.